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지역을 좀 많이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충청북도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충청북도 충주시로 가겠습니다. 앙성면에 위치한 이번에는 건물 아니고요. 토지로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중부 내륙철도죠. 지금 중부 내륙철도에서 KTX 역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앙성 온천역 KTX에서 도보 한 5분 안쪽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165평방미터이고요. 현재 계획관리 지역에 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2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토지 특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토지는 답으로 되어져 있는 단필지 토지입니다. 사실 역세권에서 답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조금 작은 규모의 단필지를 찾기가 힘든데요. 초에 여기 개통을 했습니다. 사실은 온천지구에서 지구단위 해제를 하고 지금은 역세권 개발 계획이 한참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역 앞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 부지 앞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에서 한 200에서 250m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의 진행도, 그 조합의 진행도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로 그렇게 조감도가 나와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조감도들이 굉장히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에서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터파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앙성산단 또 산업단지에 맞는 그런 주변 배후 세대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를 활용을 하면서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답 상태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에 가까운 농작물을 할 수가 있고요. 계획 관련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환지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지금 역사에서 한 200에서 250m 떨어진 초역세권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데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모습도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강조를 드린 이유는 초역세권의 앞으로의 활용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확한 위치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입지 여건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뭐 충청북도라고 하면 굉장히 먼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에 여기 다 완성이 되고 개통이 된다면 수도에서 한 30분 정도 안쪽의 거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중부 내륙선 KTX 앙성 온천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역에서 한 200에서 25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 부지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부발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경강선을 이용하셔서 수소로 진입하거나 판교로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라든가 북충주 IC를 통해서 평택 제천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내부 외곽 순환도로들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곳에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예정됐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그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비내섬의 이 온천 랜드라든가 이런 관광지도 같이 인접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골프장이죠. 충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시 시설물로 골프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가 온천을 이용한 탄산 온천이라고 합니다. 탄산 온천을 이용한 이런 워터파크들도 시설 계획들이 도시계획 안에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배후지 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원천적인 그런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져 있습니다. 특화 기술 산업단지라든가 뭐 동충주 산업단지, 또 충주 산업단지, 또 목행 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중에서 원주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랑 같이 경쟁을 했던 바이오산단도 충주시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한 53만 평 정도가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계속 1위에 뽑혔던 게 충주이기 때문에 충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분양을 하면은 바로 분양이 바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온천 지구 단위를 해제하고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들어간다면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 생활 정주 인구들이 이 역을 통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이 상업적인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로 대규모로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앙성 온천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고요. 주변에 온천랜드의 관광지와 근접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위에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곳이죠. 자, 그러면 입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앞으로의 개발 소식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한 30만 평 정도가 지금 역세권 개발로 진행 중에 진행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조감도가 여기저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온천 테마파크라든가 컨벤션 센터 또 주거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그럴 예정이고 대규모 쇼핑타운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드림파크 산단이 한 63만 평 정도가 현대산업개발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협의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바로 위쪽으로 있는 앙성 산단뿐만 아니라 여러 뭐 산단 산업단지가 더 많이 조성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뭐 신호장 역이긴 하지만 바로 전역이죠. 금가역에도 금가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산업단지들의 인구들이 또 직장인 인구, 돈을 쓰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이들이 선호해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역에서 한 200에서 뭐 한 300m 안쪽 거리에 있는 토지는 분명히 뭐 다시 바뀐다면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죠. 뭐 오피스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 업무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투자처로서는 가장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과 서충주 민자 고속도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 제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속도로까지도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속도로들이 진행이 된다면 서울로 들어오거나 또 같은 평택이라든가 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 내륙과 고속도로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도로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옆으로 들어가서 산업단지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2가지 라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주 앙성 온천역을 기점으로 새로운 충북의 축이 새로 생긴다. 충청도의 강남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굉장히 좋은 유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2026년도에 착공이 아니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역사의 개통과 전후로 해서 착공과 준공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금가 산업단지도 2028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기점으로 사실은 뭐 도보 10분 안쪽, 10도와 뭐 차량으로 한 5분 안쪽 거리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미 내정되어져 있고 지금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자, 개발 호재들 살펴드렸습니다. 이거 뭐 고속도로도 여러 개 지금 뚫리고요. 산업단지 여기저기 속속 더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스며드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충주시 안성면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 토지의 가격이 어떤지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죠.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앙성 온천역에서 도보로 한 200에서 2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초역세권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지 면적은 165평방미터 단필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금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향후에 뭐 주거지역이라든가 최소 주거지역으로만 바뀌어도 굉장히 큰 종상향의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청북도 충주시 안성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세미나 소식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진행이 되고요. 선정 능력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 또한 가지, 세금 및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선정 능력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마찬가지로 필수입니다.